기업에는 사원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팀들을 관리하는 부장, 그 위에는 본부장, 또 그 위에는 이사, 맨 꼭대기에는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회사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죠. 경영진으로 이뤄진 이사회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한다며 이게 바로 노동이사제. 이 혁신적인 조치가 경기도에서 이뤄집니다. 노동이사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청 주무부서인 평가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기존 이사회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들만 위주로 해서 경영진만 구성된 그런 이사회고요. 거기서 이제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노조 측에서도 이 경영 의사결정에,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역할이죠. 노동이사제란 쉽게 말하면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서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경영의 투명성인 것 같아요.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협력관계가 구축이 돼서 보다 얼마나 발전적인 조직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의 출자 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의무 도입 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기업 3곳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 8곳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경기도 역사상 첫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탄생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가봤습니다. 노동이사 공개 모집과 투표를 거쳐 5월 13일부로 경기도 1호 노동이사가 된 양광석 씨. 탁월한 일솜씨의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이사 탄생에 직원들은 벌써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동이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우리 직원들의 이제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지 않겠느냐. 3년 동안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1호 노동이사로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양광석 씨는 걱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을 안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이사는 직원과 임원의 중간 역할이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독일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 절반까지 노동자 대표로 채우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는데요. 경기도에서도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은 물론 노사 대립을 뛰어넘어 노사 협력 관계가 이뤄지게 기대해 봅니다. 공공기관의 노사 협치 관계를 위한 노동이사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